시위대를 향한 총격 진압 등 미얀마 군부의 폭력성이 거세지면서 이런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시간당 수천 개씩 리트윗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R2P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R2P는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줄임말로 보호책임 원칙을 말합니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원칙인데요. 국가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하는 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국가의 주권을 일시적으로 무시하고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뜻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소국이지만 소신과 강단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발트해에 위치한 인구 270만 명의 소국 리투아니아가 그렇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 제재 방침을 따라 지난해 6월 자국을 경유해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화물 열차 운행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에서 400km 떨어진 여기의 영토인데요. 러시아 해군 발트함대가 주둔한 곳입니다. 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이곳에 배치돼 러시아에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연결되지 않아서 둘 사이를 이으려면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를 통과하는 육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에게 EU 제재라는 명분을 내세워 화물 열차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자국보다 힘이 강한 나라한테 눈치를 보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한 것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앞서 2021년 11월 중국의 반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럽 최초로 대만 대표처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도 리투아니아처럼 작지만 강합니다. 슬로베니아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인권 침해 가해자 처벌과 대북 제재 이행을 옹호하는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또 슬로베니아는 2013년부터 매 2년마다 국제 R2P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R2P는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잃은 실패한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뤄지는 경우 그 나라의 주권을 일시적으로 무시하고 국제사회가 인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은 슬로베니아에서 개최한 R2P 회의에 최근 참석했습니다. 뉴델리는 그를 만나 R2P 회의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 북한 인권을 국제사회에 더 알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슬로베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는 한 200만 정도 되는데 그 수도가 루블라냐고 루블라냐에 대학교가 있어요. 그 루블라냐에 법과대학이 있는데 루블라냐 대학에서 지난 2013년부터 매 2년마다 R2P 국제회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루블라냐의 그 R2P 국제회의는 슬로베니아의 대통령까지도 참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2005년에 유엔의 유엔 회원국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를 본 원칙이 바로 R2P 원칙입니다. R2P는 Responsibility to Protect, 보호 책임이라는 겁니다. 무슨 보호 책임이냐? 각 국가는 주권 국가 아니겠습니까? 주권 국가 아니겠습니까? 각 주권 국가별로 그 나라의 국민을 첫째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 두 번째로 워크라임, 전쟁 범죄, 세 번째로 에스니 클린징, 인종 청소, 또 세 번째로 그다음에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이러한 4대 범죄로부터 자국과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도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그 인권을 보호해야 돼요.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아까처럼 반인도 범죄, 집단 학살, 인종 청소, 전쟁 범죄 이런 데 노출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각 국가는 그런 보호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 국가가 그 보호 책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북한 같은 게 그렇다. 북한은 김정은이가 자기가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면서 북한 주민을 반인도 범죄로 거의 탄압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바로 UN COI가 레포트로 여기에는 R2P를 적용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
첫째는 권고합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도와줘요. 그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하냐. 집단적으로 개입을 해요. 그 사람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후보합니다. 안전보장이사를 통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후보해요. 그래도 안 돼? 군대가 돈을 대요. 그렇게 된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까다피라는 독재자가 독재를 하니까 유엔에서 바로 이 R2P를 적용했어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유엔군이 개입을 해서 까다피가 잡혀서 처형까지 됐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세계 각국에는 이러한 아까 말한 제노사이드,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 ethnic cleansing 이런 범죄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전염증에 우크라이나가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가 있지 않습니까? 수단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R2P를 어떻게 제대로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토론하는 회의가 바로 R2P 국제회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뭐 시리아, 미얀마, 우크라이나, 뭐 신장, 위구르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데 북한 건은 한 것이 없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일반 국제사회에서는 의외로 북한 인권이 관심을 못 끌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모멘텀을 저 좀 불러일으켜서 북한 인권의 절박성을 좀 알려야겠다. 오늘 11월에 제3위원회에서 그래서 11월 하순경에 제4단법인 북한 인권이 서울에서 R2P 국제회의를 한번 최초로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R2P를 북한 인권 좀 적용해야 되겠다. 북한 인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이거를 세계의 석학들을 좀 불러가지고, 예, 좀 공론화를 시켜서 우리나라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이 북한 인권은 반드시 R2P를 적용해야 되겠다. 11월 R2P 회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 유엔 지금 안보리에서 이렇게 상임이사국의 일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벽이 부딪혔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뚫고 제대로 북한 인권을 공론화시켜서 개선을 할 것이냐 이걸 하려고 합니다. 한기문 사무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특히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R2P 원칙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지금 모시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슬로베니아를 가보니까 슬로베니아가 나라는 작지만 굉장히 인권에 관심이 높아요. 그러니까 R2P 회의를 세계에서 가장 깊이 있고 길게 했기 때문에 제가 바라건대는 슬로베니아의 특히 그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더라고요. 작년에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됐고 또 법조인이에요. 변호사고 또 법과대학을 또 졸업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슬로베니아의 이 대통령을 좀 R2P 서울회의에 모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의를 하시면서 북한 인권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인권에 관심이 있는 두 정상이 이 R2P 서울회의에 참석해 주신다면 정말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래서 북한 인권 개선에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직 유엔 사무총장님, 또 양국 정상,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세계적인 그 R2P의 전문가들 제가 이번에 많은 분을 사귀었어요. 그분들도 지금 모셔가지고 좀 제대로 해볼까 그런 생각.